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한 평범한 의사입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 백신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다고 소문을 들어서 과연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백신을 광학 현미경으로 제대로 보여주는 영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사서 제가 직접 모더나 화이자 백신을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찰한 결과 너무나도 신기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의 영상은 한국에서만 일부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현미경으로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상은 유튜브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하여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거는 세 바이알입니다. 새 것입니다. 하나는 모더나 스파이크 백신이고 하나는 화이자 백신입니다. 모더나 스파이크 백신을 한 방울 추출해서 슬라이드 글래스 위에 놓겠습니다. 커버 글래스로 덮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뽑아서 다시 커버 글래스로 덮겠습니다. 바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모더나 스파이크 백신입니다. 백신 안에 이렇게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비정형의 물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백신에는 이렇게 부유물이 많지 않습니다. 부유물들은 신기하게도 꿈틀꿈틀 거립니다. 코로나 백신이 메신저 RNA를 감싸기 위한 리퀴드 나노 파티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이런 것들은 리퀴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구에 살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 영상을 모두 보셨으면 합니다. 저의 영상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디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널리 전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영상을 올린 것 때문에 구글 코리아에서 두 번이나 영상을 삭제당했습니다. 이 결정체의 경우는 마치 직사각형의 얇은 판처럼 보입니다. 위험한 현미경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이미 반복적으로 봐왔던 영상이지만 아마 번역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매우 놀라실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용액이 건조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신기한 결정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모더나 스파이크 백신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사를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신에 들어가는 어떤 성분이 이런 결정체를 만들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로트 번호별로 백신의 형상이 좀 틀리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거는 꼭 트로이의 목마처럼 생겼군요. 다음에는 화이자 백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화이자 단가 백신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유물들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유물들은 심하게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동인지 아니면 능동적인 움직임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이 백신은 한 번도 개봉된 적이 없는 새 것입니다. 백신 안에서 스스로 부유물들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형상이 변해서 부유물이 늘어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모더나에 비해서 굉장히 부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수십 개 이상 관찰을 했고 그때마다 종류와 특징이 달랐습니다. 화이자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전성분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이자의 간부 한 사람이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가 해서는 안 될 기밀을 누설하고 굉장히 곤란에 처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간염 백신, 독감 백신,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을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움직임이 활발한 부유물은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